오징어 게임, 바로 그 음식 기억하실 겁니다. 달고나는 사실 미국 음식이다. 길거리에서 파는 뽑기 과자를 자주 사 먹은 어린이가 숨졌다. 당신을 위한 맞춤 밥상머리 교양. 안녕하세요. 푸드 프로파일러 정세훈입니다. 오늘 함께 먹을 진지는 요즘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바로 달고나입니다. 설탕을 가열을 하다가 설탕 색깔이 살짝 변할 때쯤에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계속 가열을 해주면 좀 이렇게 흰색을 탄 듯한 그런 예쁜 갈색으로 올라오는데요. 식혀서 한 입 젓가락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입에 넣으면 입에서 사르륵 녹는 그 맛. 하교길에 국민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뽑기 아저씨. 국자에 설탕을 담아주면 또 연탄불 위에 올려놓고 뽑기를 만들어주거나 달고나를 만들어서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죠. 요즘 젊은이들한테 가장 아마 각인이 된 건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속에 바로 그 음식으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넷플릭스 영어 자막을 보면요, 오징어 게임에 달고나가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허니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달고나 또는 뽑기에 원조가 되는 미국 음식이 바로 허니콤이기 때문입니다. 달고나는 사실 미국 음식이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정확한 명칭은 허니콤 토피인데요. 이게 194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설탕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역시 이제 불에 가열을 해서 갈색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도록 기다렸다가 이걸 달고나처럼 찍어 먹거나 뽑기처럼 이렇게 눌러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굳혀주면 허니콤 토피가 됩니다. 허니콤이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벌집을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미세한 구멍들이 마치 이제 벌집 모양과 생겼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만드는 원리를 보면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죠. 맛은 거의 똑같은데 식감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자, 이 K달고나 시작은 언제부터냐. 1940년대 미국에서 허니콤 토피가 나오고 나가지고요, 의외로 달고나가 빠르게 도입이 됐어요. 거의 한 10년 만에 1950년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달고나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달고나라는 이름을 놓고는 정말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국자에 먹는다고 해서 국자, 제주도에서는 떼기빵, 떼기, 띠까, 부산, 경남에서는 쪽자, 똥과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달고나라는 이름은 설탕보다 달고나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냥 설이고요. 아직 아무도 정답은 모릅니다. 달고나를 비롯한 이런 세 개의 설탕 과자는 정말 단맛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달고나는 그냥 설탕 과자가 아니고 캐러멜화를 거친 설탕 과자의 맛입니다. 캐러멜이 뭐냐면요, 설탕을 녹이면서 가열을 하게 되면 설탕 속에 있는 그 당 분자들끼리 복잡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전혀 다른 그런 풍미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설탕을 녹여서 만든 달고나에서 설탕에서는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복잡한 풍미가 나죠. 근데 한국의 달고나는 뽑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설탕 과자가 주는 즐거움에 새로운 유희가 더해진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뽑아서 그 모양이 나오면 하나를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뽑기 뽑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추억 중에 하나가 이 달고나인데요. 그런데 이 맛있는 달고나에 아주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건 아닙니다. 1971년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요, 길거리에서 파는 설탕에 소다를 탄 뽑기 과자를 자주 사 먹은 어린이가 소화장애, 염증이 겹쳐 숨졌다. 당군을 치료한 수색동 김의원 의사는 소다가 다량으로 장에 들어갈 경우에 소화장애로 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어린애의 경우 악화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뽑기나 달고나를 먹고 절명할 수 있느냐? 아주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엄청난 양을 먹는다면. 하지만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뽑기나 달고나를 만들 때 거기에 집어넣는 소다는 베이킹소다거든요. 베이킹소다가 위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위에는 더 강한 산인 염산이 분비되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바로 중화가 될 거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를 넣은 달고나를 많이 먹고 위나 식도에 구멍이 나서 죽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저런 신문기사가 실렸던 때는 아마도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어른들이 보기에 뽑기나 달고나는 그렇게 좋은 식품은 아니었어요. 특히 뽑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한테 마치 도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식품으로 취급이 됐었거든요. 1975년 7월 7일에 동아일보 기사를 봐도요, 내가 또 뽑기 명수다 라고 외치는 국민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 어른의 시선, 일말의 우수를 감추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도박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불량식품 대접을 받았죠. 또 먹고 죽었다는 불미스러운 기사도 실렸죠. 자, 이렇게 해서 달고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추억 속으로 사라졌던 달고나가 되살아난 거는 2020년 초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집에서 뭐 할 게 없잖아요. 너무 심심해요. 바로 인스턴트 커피하고 설탕 그리고 물 이걸 400번 저어서 만든다는 달고나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유튜버들한테서 또 핫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속에 달고나가 등장을 했을 때 허니콤이라고 번역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달고나인데 달고나 커피가 유명해지면서 달고나라는 이름이 이미 세계인한테 너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달고나가 이렇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달고나가 이색 한국 과자로 다시 한번 이름을 알리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달고나는 케인푸드일까요? 아니면 미국 음식일까요? 여기에서 음식 원조 논란이 생기는 거죠. 케첩, 어느 나라가 원조일까요? 미국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토마토 아니면 이탈리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케첩의 원재료가 토마토가 아니고요, 생선이었습니다. 케첩은 원래 발효된 생선 소스였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이런 소스 중에 하나가 케첩이었고 케첩을 먹던 곳은 중국의 푸젠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푸젠성의 생선 소스를 옛날부터 중국 상인들 많잖아요. 이 상인들이 널리 퍼뜨렸고 유럽인의 입맛에 맞게 여러 차례 변신을 거듭하다가 또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토마토와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제 1812년에 이르면 식물학자 제임스 메아세가 최초로 토마토 케첩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케첩에 단점이 있었어요. 달지 않았습니다. 달지 않은 케첩에 토마토 함량을 높이면서 설탕을 듬뿍 집어넣어준 것이 바로 하인즈입니다. 맛 때문에도 넣었지만 또 하나는 설탕을 많이 넣어줘야지 유통을 할 때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상하지 않습니다. 새빨간 토마토 케첩을 투명 용기에 담아서 선보였고 이게 전 미국의 히트를 쳐요. 사실 어떤 음식을 이야기할 때 지금 그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 그 나라가 사실 그 음식의 원형으로 가면 원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달고나 같은 경우에도 하니콤 토피가 들어와서 우리가 점만 탁 찍었는데 그게 달고나가 된 것처럼 겉모양을 봤을 땐 외국 음식인데 의외로 K푸드로 알려진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회오리 감자 같은 거죠. 하니브레드, 또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런 거. 예전에는 김치, 뭐 비빔밥, 불고기 이런 것만 한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K푸드는 너무 많아졌습니다. 또 치킨도 요즘에 KFC라 그러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요, 케이푸드의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도 파하고 마늘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건너왔죠. 또 고추, 이거 남미에서 왔거든요. 김치조차도 그 안에 들어있는 식재료 하나하나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의 원형이나 레시피의 기본 특징도 물론 중요하고 어떤 그런 레시피를 충실히 따른 음식도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집착하면 새로운 음식, 이걸 창작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댄 주랩스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쓴 음식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 모두가 이민자라는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떤 문화도 고립된 섬이 아니며 문화와 민족과 종교 사이에 혼란스럽고 골치 아픈 경계에서 어떤 훌륭한 특성이 창조된다. 미국에서 건너온 하니콤 토피에 틀만 찍어서 점만 찍어서 만든 케이푸드 달고나 뽑기를 생각하면 그런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거야말로 해외 여러 나라를 통해서 유입된 음식에 독창성을 부여하는 그런 케이푸드만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케이푸드의 대표가 되어버린 달고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번 진지 먹을 시간에서 또 재미있는 음식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